복부 성형, 흉터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흉터는 어디에 생기고 그 흉터를 바라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복부 성형은 임신이나 고도비만으로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 있으면서 처져 있어서 일반적인 지방흡입이나 이 레이저와 같은 치료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꺼풀이 너무 늘어져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이 상안검 수술을 하죠. 얼굴도 실이나 레이저로 도저히 안될때 안면 거상 수술을 하게 되죠. 복부 성형은 이 처진 살, 처진 뱃살, 늘어진 뱃살, 이튼 살, 뭐 이런 것들이 심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흉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부 성형의 여러 흉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생기게 되는 건지, 흉터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간혹 흉터가 없는 복부 성형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는데, 정확하게 복부 성형이라는 수술에 있어서 흉터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복부 성형이 아니라 이뭐 단순한 지방 흡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그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복부 성형은 정말 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위치하거나 봉합을 정말 잘해서 흉터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건 원장님들의 노하우죠. 먼저 첫 번째 흉터는 아랫배 쪽에 생기게 되는 긴 흉터입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 형태의 흉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음모 위쪽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팬티라인 터미터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팬티를 기준으로 그 안쪽으로 아랫배를 마치 셔츠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넣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팬티 안에 흉터가 위치하겠죠. 팬티 안쪽에 흉터가 위치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흉터가 가려지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요즘 여성들의 팬티는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팬티 안에 위치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흉터가 팬티 위쪽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 아랫배의 흉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이 얼마나 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뭐다 비슷합니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제왕절개 흉터보다 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왕절개 흉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수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세요. 자, 복부 성형은 크게 미니와 전체 복부 성형으로 나누죠. 둘다 팬티 안에 위치하는 흉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미니 복부 성형은 아랫배에 늘어진 살만 살짝 제거해주는 수술이긴 반면에 전체 복부 성형은 또는 이 스탠다드 복부 성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심한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 배꼽이 음모까지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윗배의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을수록 쉽게 잘 내려오겠죠. 그런데 윗배의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배꼽이 여기까지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O자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으자 흉터보다는 보기가 싫을 수 있겠지만
가로 흉터가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팬티 안쪽으로 흉터가 이렇게 잘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잡아당겨서 약간 무리해서 의자 흉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부가 많이 당겨져서 너무 팽팽해 보이는 피부는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O자 흉터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 흉터는 수술 후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아래쪽에 잘 고정시켜 줘야 되는데요. 흉터가 벌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흉터가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로 흉터는 나중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배꼽입니다. 배꼽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지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미니복부 성형은 이 아랫부분만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살이 많이 쪘다가 빠진 경우에 이 배꼽도 많이 늘어져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날씬한 여성분들의 경우에 복부형으로부터 배꼽의 길이는 약한 1cm 정도도 안 되죠. 그런데 살이 많이 쪄서 이 배꼽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3c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랫배에 남는 피부를 자르고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배꼽도 아래쪽으로 당겨지게 돼요. 그러면 배꼽이 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우울한 배꼽, 이렇게 부르는데 우울한 배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죠? 이런 경우에는 배꼽을 약간 아래로 옮겨주는 배꼽 성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배꼽의 모양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전체 복부 성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잘 알려져 있는 형태는 스탠다드형 복부 성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가로형 전체 복부 성형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리디안 가로 복부 성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스탠다드형 복부 성형은 배꼽을 먼저 복부에서 떼어내고 이 윗부분을 피부를 잡아당긴 다음에 배꼽을 다시 복부 피부에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배꼽에도 흉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배꼽 주변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 흉터가 잘 숨겨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배꼽의 흉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은 팬티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지만 배꼽은 가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생기면 배꼽의 구멍이 정말 매우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은 원장님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배꼽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죠? 역시 흉터는 복부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생기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수술을 하기 전에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긴 흉터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뱃살, 큰살, 처진 살 이런 건 운동을 한다거나 레이저를 한다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복부 성형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날씬해져서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겁니다. 뱃살, 튼살, 처진 살을 흉터와 맞바꾸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흉터는 있지만 입고 싶은 이 모든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 전에는 망설이세요. 수술 후에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입니다. 지방립만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만족감이 있는 수술이 바로 이 복부 성형이라는 수술입니다. 흉터보다는 납작하고 탄력 있는 배가 뭐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아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